6.25 전쟁 참전 노병을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부축해 행사장으로 안내합니다. 지켜보는 참석자들은 연신 박수를 보냅니다. 서욱 참모총장이 부축한 노병은 올해 88살인 백금봉 예비역 하사입니다. 백 예비역 하사는 지난 1952년 10월 연천 북방지구 전투에서 적의 TNT 공격으로 정신을 잃고 고립됐다가 탈출해 적정을 보고함으로써 이후 반격작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옆자리엔 역시 88살의 김두식 예비역 중령이 자리했습니다. 김 예비역 중령도 역시 지난 1952년 12월 당시 소위 계급으로 베티고지 전투 등에 참전해 부상을 당하고도 최후 돌격을 감행해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사수한 전쟁 영웅입니다. 무공훈장 수여식 단상에서 노병들은 당신들에 대한 후배 군인들의 의식 행사가 치러지자 몸은 조금 굽었지만 당찬 경례로 절도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육군이 6.25 전쟁 추가 서훈 대상자를 발굴해 무공훈장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계룡대에서 훈장을 받은 전투 영웅은 7명이며 모두 육군 1사단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 김두식 예비역 중령에겐 충무 무공훈장을, 백금봉 예비역 하사 등 6명에겐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시간은 6.25 전쟁 영웅님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전투 공적은 있으나 당시 무공훈장에 추천되지 못했던 분들을 육군이 찾아서 훈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육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투 영웅 38명에 대해서도 각 지역에서 무공훈장 수여식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가 서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6.25 전투 영웅을 찾아 추가 서훈 등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의 애국심과 정신을 이어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